예, 사모님께서 지금 고추줄로 메고 계십니다. 아, 또 고추 키가 큽니다. 예. 제가 빨리 그걸 긋고 있는데 엄청 크죠? 예. 아이고. 작업만 한번 찍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 아까 담이래 넣은 거네요? 예, 이렇게 삐져나온 거요. 예. 처지면, 이게 한번 처지면. 처지면 안 되니까, 그죠? 예, 아. 밑으로 땅으로 적어도. 생육이 엄청 좋습니다, 이 키가. 예? 키가 멋져요, 보니까. 아, 전부 코코코. 조금 있으면 다. 아, 전부 담이래. 키도 돼요, 잘못하면. 아. 이 줄도 제가 보니까 아주 힘있게 매치했네, 보니까. 탱탱한데요, 줄이. 이거 땡길 때요. 예. 테이프 여기다 이렇게 감고 땡겨야 돼. 아, 손에요? 예. 막 줄에 찢어지기도 해. 아. 아, 그건 또 그리고. 아, 풀이고. 고추밭이 깨끗합니다, 그래도 보니까. 예. 아이고, 화마요. 아하.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 그죠? 예. 이게 여름에 고추 그 따실 때도 많이 덥지가 않죠? 가을에 가실 때도. 예, 고추 키가 있어가지고, 그죠? 예, 약간 위에서 수비져갖고 키가 크니까. 예. 따기도 편해요. 아, 편하고요. 예. 일단 이제 또 키 크면 하나 매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예. 이게 아마 파이프를 한 개 더 올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 빨리 이제 그것도 서둘러서 해야 돼요. 예. 아, 참. 예, 오늘 또. 저녁 무렵에 강소농 고추밭에 들러봤습니다. 확실히 키가 큽니다. 아, 보시다시피 고추줄은 현재 여기는 이제 점적 관수가 되어 있고요.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하고도 또 한 25cm 이상 더 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확실히 키 큰 고추가 맞습니다. 예, 엄청 컸습니다. 아, 줌을 통해서 당겨 보겠습니다. 예, 고론 현재 아주 깨끗합니다. 저 멀리까지 깨끗하시죠? 깨끗하면서 키는 엄청 크다. 예, 그래서 고추밭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저기에 강소농이 또 마침 계십니다. 예, 고추 달린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밑에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고추 줄 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씩 전부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예. 생육상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예, 고추에 달린 모습은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주 고추도 크고 상당히 착과가 많이 됐습니다. 꽃은 현재 계속 개화 중입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 원래 원대궁도 엄청 굵습니다. 예. 저희 뭐 손가락 크기만 합니다. 예. 예, 고추와 대궁과 예, 엄청 크게 사이즈가 큽니다. 고추가 아주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끈 사이로 이렇게 전체 고추나무를 안쪽으로 딱 이렇게 밀었습니다. 전체 고추 키 크기는 한 1m가 넘는 걸로 보입니다. 1m가 뭐예요? 아, 여기 오셨네요, 예. 여기 하면. 저, 우리 그, 이 고추밭 주인 강소농께서, 키가 160, 한 6, 7, 8쯤 되지요. 예, 예. 아, 그래 봤으면 고추 키가 1m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현재, 가슴팍 위까지 올라가시네요. 위에까지 그 목덜미까지 가시, 어깨까지 가시네요. 예, 예. 예.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추 키가 우리 강소농 주인의 어깨보다 높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 참. 지금 올해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예. 성장기가 또 작년에보다는 저 뭐 밭도 새로 갈고 저거 했다 보니까 예. 성장이 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올라오는 예. 속도가
그리고 또 꽃도 개화가 엄청 많이 오고. 개화도 많이 됐고. 예. 현재 뭐, 16 초기에는 그, 저, 총체벌레 피해가 많았는데, 네. 제가 봐서는 깨끗합니다, 이 밭은. 아니, 먼저 번에 예. 저희가 그 총체가 좀 많아갖고, 아, 있었군요. 에이팜하고, A팜. 또 살균제, 살균제, 오티바하고, 또, 오티바하고. 지금 종류가 뭐, 한 서너, 균마가도 있었고, 균마가 예. 하고. 균마하고, 이래, 아, 이제 잘하셨네요. 쳤더니, 예. 이제 총체 이런 거는 좀싹 사라지고, 예. 또 아주 저 성장이 예. 지금 너무 고도로 올라와갖고, 예. 또이 착각이 너무 많이 되니까 예. 막뭐 겁날 정도로다가 그럴까요, 이쪽을 예. 놓고 있어요. 그래, 아. 이제 작년 개화에 비하면 올해가 더 좋은 것더 같아요. 좋다, 예. 이 칼슘도 좀 치십니까? 아, 고추가 또 칼슘을 예. 많이 요구하니까. 아, 예. 지금부터 인민십이 계속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네. 예. 그 지금 요 꽃을 보시면은 예. 요막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엄청 또 이래 여기가 예, 좋아요. 지금 뭐 달린 것도 많고 예. 그래갖고 숫자가 지금 막 많이 한창 달렸네요, 예, 보니까. 크는 중이라서. 예. 예. 그리고 요이 해마다 이제 농사를 지어봐서 하는데 예. 꽃이 그 여기가 이제 밑에는 짧으면서 요 예. 메디도 그렇게 짧게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게 되는구나. 크는 속도가 올해는 더 빠를 어떻게 것 빠릅니까? 같아요. 예. 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밭 전경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깨끗하고 와가 누가 와더라도 이게 뭐 풀도 한 폭이 없고 어떻게 뭐 나무랄 길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예. 이게 높아서 예. 이게 풀이 그렇게 안 나요. 아, 이제는 뭐 고추 키가 크다 보니까 밭 밑에 풀이 날 여력이 없다. 그 말씀이네, 그죠? 아, 참. 우리 그저께 예. 지금 뭐네 번째를 오셨는데 여주 계시는 여주에서요. 할머니 아. 그래도 이제 아주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분이 그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이제 전례적으로 그 논을 한 천평 사셨대요. 예, 그래, 오늘 예, 콩을 심다가 해마다 뭐 돈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나한테 이제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지금도 통화를 하시고 저기를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엄청 또잘 됐대요. 아, 그래서 참. 그분이 여기 하면 네 번째 네 방문했어요. 번째 계속 예. 오셨구나, 예. 그래갖고 일정을 일부러 여기 비워갖고 와서 아주 또 우리 내가 먼저도 그 에이팜하고 오티밤하고 이런 거 쳤다 그랬더니 이제 총체가 왔다 그랬더니 예. 없어졌다고. 아, 그 약이 그래서 좋긴 좋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강조를 했었는데, 그죠? 네네. 그 이제 준비해달라고. 그분들이 잘 모르다가 예. 그래도 이제 또끈 매는 방법도 잘 모르다가 그러니까요,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예. 오더니 이 처음에는 뭐 어떤 분들이 Y자로 맸다가 예. 우리 아는 분도 Y자로 맸다 다 끌어냈어요. 성장이 막 조이니까 안 돼요. 저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파이프를 한번더 올리셔야 되는 다 됐다 합니다. 다 차품네 지금 보여. 여기 다 여기서 예. 지금 현재도 한 25cm 이상 되겠네요, 올라가 보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네요. 그리고 원래는 요더 높이 매야 되는데 예. 아니 이거 이게 파이프 다 돼서 다 보니까. 돼. 이게 원래가 박을 때 예. 1m 50짜리예요. 1m 50짜리 박았다. 예, 예. 1m 50짜리인데 이제 한 땅이 좋은 데는 예. 30도 들어가고 좀 저가한 데는 20까지 아, 들어가니까 토양 속으로. 예, 토양 속으로. 그럼 예. 나머지가 한 1m 한 2, 30. 1m 30.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뭐 1m 50이 지금 현재는 예. 넘은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래 보시면은 예. 제가 이제 장담하는 건데 대공이 여기가 신차는면은 아, 그 여기서 올라온 대공이. 게 밑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쭉 아,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분지가 돼가지고, 예, 요거 아, 쭉 올라온 용수, 게 예,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대공이 여기 신차넘으면 이제 예. 말못 올라가고 멈추는 거거든요. 아, 요 대공이 이제 힘이 줘야 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생육 상태는 예. 뭐 얼마든지 지금 뭐 3m라도 지금 올라갈 수 아, 있는 계속 뻗을 수 있는 힘이 예, 충분하다. 그 충분히 말씀이네요. 지금 여건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게 신차넘으면 원래 이게 예. 처음부터 못 올라와요. 아, 예. 네, 그래서 야, 그런 생육 관리를 세심히 관찰하시네, 그죠? 네네. 그래서 관주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새?
간주는 저희는 뭐한 10일경으로다가 평균 10일경 한 번씩 그냥 뭐 꾸준하게 조금씩 주니까. 아, 그걸로 이제 저번 말씀했던 뭐 18NK. 네. 그걸 뭐 물 500리터에 예. 200g, 300g 여가 되죠. 11한 분 정도. 지금서부터는 조금씩 한 300g 좀 넘게 이제 올라가야 되죠. 먹을 양이 많으니까 네네. 조금 늘리는구나. 예. 아, 주로 낮보다는 저녁에 관주하시겠네, 그죠? 네네. 저녁 무렵에. 예. 퇴근 전에 미리 하시, 해놓으시고. 야, 참, 요 생육천. 저희는 예. 어떤 분들이 요즘에 뭐 이제 장마철이라는데 예. 장마철에도 뭐 주느냐 안 주느냐 막 엄청 장마철에 예예. 예. 그걸 뭐 문의도 많이 오고 연락이 와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비가 와도 별로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예, 그렇네요 보니까. 예. 요 조금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장마철에도 간주는 조금씩 그냥 정기적으로 열흘에 한 번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 아, 장마철이라도. 네. 예, 원래대로 해야 된다. 네, 그거랑 그 상관없이. 예. 예. 양을 조금 줄이면 줄이지. 그러니까 예. 계속 간주는 들어가야 되는데. 병여충 방제는 며칠마다 한 번씩 하셨어요? 저희 10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정기 10일 한 번씩. 네.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거 관리할 때. 예. 같은 10일 안에 물을 간주가 10일 안이면 5일에 떨어져요. 예. 그리고 또 농약이 또 10일 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정기적으로 10, 20, 30, 요런 식으로 치고. 물은 또 이제 50, 15, 15, 20. 예. 요런 식으로 간주하고 나눠서 들어가. 저희들이 뭐 늘 강조하지만 이제 원래는 고추 탄저병하고 담배 나방. 네. 담배 거습이 나방 두 가지가 가장 문제다. 네. 뭐 해마다 중요하지만 예. 특히 원래. 예. 담배 나방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예보가 있습니다. 예. 탄저병도 조심해야 된다. 네. 예, 그런 강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생육 좋습니다, 진짜. 아, 이거 언제 봐도 이거는 참. 참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고, 채과도 지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앞으로 2m 50까지 평균 키를 키워서 계속 채과시키니까, 제한된, 한정된 면적에서 하늘 높이 키를 키워서 다 수확을 하고 계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조금 소농과 작은 면적, 뭐 1000평, 600평, 뭐 1500평, 2000평 이 면적 가지고 일반 면적의 4배, 5배의 면적을 컨트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높이 키워서 맛있다는 거죠.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습니다. 아주 누가 보시더라도 이게는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꽃이 떨어진 게 많네요. 네네, 여기 이제 개화가 잘 됐다는 거고는 낙화됐네. 네, 이거를 보면은 낙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 낙화된 거네. 예, 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 이제 다 여기 꽃이 완성이 돼갖고 예. 이런 꽃에서 다 열매가 맺으면은 쏙쏙 빠지는 거예요. 낙화됐다 말은 수성이 다 됐다 말씀입니다. 네네. 아. 그래갖고 이게 아침이면은 하얗게 이래 떨어지길랑요. 예, 예. 이게 많이 떨어질수록 꽃은 더 양이 더 많아지는. 아, 낙화된 이 전체 수를 보고. 네. 아, 결실이 잘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여기 이제 아침, 저녁에 이래 보면은. 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꽃이 많이 안 떨어져요. 예, 예. 근데 이 상태가 좋고, 또 이게 몸이. 예. 아주 튼튼하고 나가게 되면은. 예. 발화가 하얗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낙화된 게 많네. 어떤 분들은 이제 수정이 이게 다 돼갖고 잘 된 거니까. 예. 그 저기 나한테도 문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꽃이 많이 안 온다고. 예. 그 이제 꽃이 생육이 좋을수록 꽃이 많이 오고. 예. 요렇게 밭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 하얗게 떨어져요. 아, 아침 저녁으로. 네. 아, 결실이 다 됐다는 증거네, 그죠? 네. 이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냥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